What's happening? Here we are at Little Company Mary in Torrance, California with Coom Cho. Take it away, Coom. Hey, Dad. I'll do good the background music. Good to see you, Dad. LA 간호사 쿰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제가 올린 라이브 스트림 보셨나요? 제가 한 3주 전에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디오 서울이라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일요일에 청춘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에 미국 간호사를 소개합니다 라는 그런 코너에 제가 잠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 보는 거여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를 다시 이제 올려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 라이브 스트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참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언제 한번 라이브 스트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또다시 이제 사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직의 바람이라는 거는 저희 병원에 이제 간호사들을 많이 트레이닝 시켰잖아요. 근데 한 2년 정도 이제 경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옮겨간다는 소식들이 또다시 들립니다. 이게 무슨 파도가 몰려오듯이 새로운 간호사들이 확 몰려왔다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싹 몰려나가는 그런 어떤 형국인데 저같이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간호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면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내보내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내보내고 남아있는 간호사보다는 이제 나간 간호사가 더 많은데요. 요즘 잠깐 그런 일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진짜 힘을 다해서 진짜 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정말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리고 다 이제 필요한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가 살 길을 찾아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기운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2년 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또 간호사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참 저도 요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지고 새로운 간호사들 트레이닝 하는 거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까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저희 병원에 그 제 채널을 구독하는 우리 남자 간호사 간호대 학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는데 이제 전에 이제 간호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다시 진짜 간호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그래 이렇게 새롭게 커나가는 꿈나무들을 잘 길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지식들을 나누는 일들에 제가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요. 또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면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들고 저는 누구른가부터 배워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가끔은 그래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빠지는 건 정상이겠죠. 여러분들
미국에 간호사로 오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간호사를 준비하고 또 간호대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화이팅 하고요. 참 축복받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만의 또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계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은 안녕.